Marty, you've got to come back with me. Where? Back to the future. What are you doing, Doc? I need fuel. Quick, get in the car. It's your kids, Marty. Road to get up to 88. Roads? Where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안녕하세요. 기관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핫토이 Back to the Future 2의 드로리안 발매 소식입니다. 아마 이전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아실 거예요. 제가 Back to the Future를 너무나 좋아하고 제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앞에도 그래서 제가 지금 Back to the Future 핫토이 제품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토이 사이펜스 버전의 Back to the Future 1 버전의 마티 맥플라이고 좌우에 있는 게 바로 Back to the Future 2 버전의 마티 맥플라이와 에미 브라운 박사입니다. 야, 요거 진짜 힘들게 구했어요. 자, 근데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리뷰에서 열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요 2 버전의 마티와 박사님은 아직 안 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핫토이 Back to the Future 소장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드로리안이 없어가지고 뭔가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아 이거 언제 개봉해야 될까, 아 드로리안을 좀 구하면은 같이 열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발매됐던 핫토이의 드로리안 같은 경우 Back to the Future 1 버전인데 야 그거 프리미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뭐 한 150 이상 정도 까지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그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들을 보면은 와 3,000달러가 다 넘어갑니다. 뭐 높은 건 4,000달러 막 5,000달러까지도 가요. 환율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4,5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서 못 산다는 정말 전설적인 그 핫토이가 바로 이 Back to the Future 드로리안이에요. 그만큼 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너무나 갖고 싶어서 뭔가 마음 한쪽에 이렇게 맺혀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핫토이에서 발매를 해줍니다. 바로 Back to the Future 2 버전으로 신제품입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Back to the Future 1 드로리안과 2 드로리안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바퀴가 접히는 유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Back to the Future 1 버전은 처음으로 이 드로리안이라는 자동차를 갖다가 타임머신으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그 자체예요. Back to the Future 2 버전은 이 박사님이 드로리안을 타고 미래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바퀴가 접혀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돌아온 게 바로 이 Back to the Future 2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외관상으로 큰 차이는 그 바퀴에 접히는 유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로 이제 연료통이 이제 기존의 Back to the Future 1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려면 플루토늄으로다가 연료를 썼었죠. 근데 이 플루토늄이랑 연료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는 정말 힘겹게 번개 치는 시기가 맞춘 아무튼 그렇게 번개의 힘으로 갈 수 있을 정도 너무 이 박사님이 고생을 해가지고 초버전에서 아 이거 연료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쓰레기를 막 넣어도 갈 수 있는 차로 바로 개조를 한 게 또 이 2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뭐 외관상의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버전입니다. 아무튼 뭐 이 영화를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뭐 영화 안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시간 남길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은 영화 안 보신 분들 꼭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봐도 명작이에요. 진짜 인생영화. 제가 왜 인생영화라고 하는지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드로리안이라는 차는 영화에서만 나온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 제작된 차냐? 그건 아닙니다. 이 오늘 드로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실제 차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드로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글로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 철자에 따라서 뭐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 DMC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예요. 자 그럼 DMC라는 회사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죠? 왜냐면은 드로리안 한 대만 만들고 없어진 회사입니다. DMC라는 이름은 DeLorean Motors Company라는 약자예요.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이 DeLorean에 대해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DeLorean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존 제커리 DeLorean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바로 이 DMC고 DMC에서 유일하게 생산한 차가 바로 이 DeLorean입니다. 대략 1970년도부터 이 차를 만들고 설계를 했어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바로 출시를 하지 못했고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샘플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생산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잘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가 급하게 그냥 이 시제품을 그대로 출시를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시제품을 보면은 겉에 도색도 안 돼 있어요. 생 스테인리스가 그대로 드러난 그 자체로 출시를 해버렸고 급하게 막 만들다 보니까 내부도 이렇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량으로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000대 정도가 양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81년도부터 83년도까지 그 시기에만 잠깐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대중적인 차가 아니다 보니까 몇 대 팔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문짝도 옆으로 열려서 걸링도어라고 하잖아요. 갈매기에 날개가 형상화된 문이라고 해가지고 걸링이라고 하는데 걸링도어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문을 열 때도 이렇게 열어야 되고 닫을 때도 이렇게 잡고 내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머리도 부딪히고 옆에 또 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은 열지도 못하고 많이 팔릴만한 차는 애초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투더피처 1 영화에서도 마티 맥플라이가 이 드로리안을 처음 보고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와, 이 드로리안으로 타임머신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이 멋있는 차를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사님도 그러잖아요. 기왕이면은 멋있는 차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언급을 막 하는데 그런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영화상에서는 멋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멋도 없고 운전하면서 너무 불편하고 타고 내리는 것도 막 너무 불편해서 정말 형편없는 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나온 게 1985년도죠. 근데 드로리안은 81년부터 83년까지만 생산이 되고 단종이 되고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야, 근데 이 백투 더 퓨처 1 개봉 당시 흥행이 어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역대급 영화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서 드로리안 실제 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컬렉터들이 그냥 싹 쓸어갔죠. 순식간에 뒤늦게 빛을 보고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귀한 컬렉터들의 수집품으로 돼버린 차가 바로 이 들로리안입니다. 저도 그래서 당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한번 저 들로리안을 몰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그런 차가 돼버렸죠. 자, 지금까지 이 들로리안 실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사실 이 들로리안은 실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나 상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핫토이 드로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과거에 발매가 됐던 백투더퓨처 1 버전의 드로리안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만원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조금 높은 폭으로 상승이 된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98만 9천원이죠. 거의 돈 100만원입니다. 이제 뭐 하나 큰 거 살라 그러면은 돈 100만원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난달에 공개를 했던 아이언맨 쿼터스케일 갠트리 120만원이 넘어갔는데 저도 뭐 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드로리안 1 버전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해외에서는 정말 뭐 4,500만원을 줘야 살 수 있고 국내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와 같은 백투더피처의 오랜 팬들 이 드로리안이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프리미엄 때문에 고민을 하던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닷없이 이 드로리안을 보고서 돈 100만원? 저걸 어떻게 사?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은 솔직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대중적인 제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 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100만원이라는 금액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비쌉니다. 하지만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사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놓치지 않고 꼭 저도 구매를 할 예정. 아, 구매를 했어요.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자동차 다이캐스트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이즈가 대략 막 25분의 1 스케일, 24분의 1 스케일이 대부분이고 좀 크게 나온다 싶으면 이제 뭐 18분의 1 요 정도 스케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6분의 1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핫토이의 호환이 되는 그런 사이즈죠. 그러니까 이 마티 맥플라이와 박사님이 거기에 탑승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핫토이 요 정도 많은데 이만한 피규어가 탑승을 하려 그러면은 와, 이제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로 눈앞에서 아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돈 100만 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와,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납득도 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퀄리티라고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아무리 뭐 납득이 되고 멋있고 뭐 해도 그래도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다는데도 백투더퓨처 팬분들 그리고 드로리안이 너무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프리미엄 때문에 고민을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제가 막 백날 설명을 해봤자 아닐 거예요. 너무 비싸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과 아 너무 반갑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나뉠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로리안에 대해서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공개된 사진을 보고 아쉬웠던 부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투더퓨처 2에 등장했던 드로리안의 모습은 이 바퀴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공중으로 뜨는 그 모습이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바퀴가 접히긴 하는데 아, 요 접힌 모습이 조금 저는 아쉬워요. 영화상에서 보면 바퀴가 이렇게 안으로 접혀서 평평하게 이제 살짝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핫토이에서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접혀서 내려와요. 좀 약간 거북이 다리처럼 이렇게 매달
매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바퀴를 빼서 교체를 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접히는 기믹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기믹을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런 접히는 기믹으로 인해서 살짝 처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부분이 저는 살짝 아쉽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소중하고 싶었던 드론 여행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빨리 받아서 마티 맥플라이와 박사님을 함께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죠. 이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곳에 전시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로리안만큼은 제가 거실에다가 멋있게 한번 장식장을 계획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볼 생각입니다. 2년 후에 제가 리뷰를 해서 어떻게 진열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백스터퓨처 2 버전의 마티 맥플라이와 박사님, 요거 드로리안이 오면 같이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열어야 막 감동이 두 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또 이 사진을 보고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박사님과 마티 맥플라이가 같이 디스플레이에 되어 있는 사진이 있었죠. 기존에 발매됐던 마티 맥플라이와 박사냐, 아니면은 새로 핫토이에서 재발매를 해줄 마티 맥플라이와 박사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없으신 분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사진상에 보이는 거는 기존에 발매됐던 제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핫토이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이거를 힘들게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스터퓨처 2 드로리안을 발매를 한 김에 이 박사님과 마티 맥플라이도 재판 아니면 뭐 리뉴얼 해서라도 같이 좀 발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컬렉터 분들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핫토이는 돈이 되는 거는 꼭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는 어쨌든 구판이지만 조금 희망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토이 백스터퓨처 2 드로리안 발매 소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뭐 그 발매 소식보다 좀 더 백스터퓨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도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백스터퓨처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올드팬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만들어 올리면 조회수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백스터퓨처 안 보신 분들 아직 계시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정말 너무나 명작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피규어 이야기, 피규어 리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DK 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